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 메탈팬더입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형광등 불이 갑자기 안 들어와서 근처 철물점에 가서 형광등을 사다가 갈아 끼웠는데 그래도 불이 안 들어오거나 깜빡깜빡하거나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형광등만 교체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등기구 안에 있는 안전기라는 부속을 교체를 해주셔야 불이 안 들어오거나 깜빡거리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광등의 안전기를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천장에 붙어있는 등의 커버를 제거를 하시면은 이런 구조가 나올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등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고요. 가운데 안전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안전기 옆쪽으로 이 전원선이 들어가는 전원 단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기하고 그 천장에서 나오는 전원선이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 있는 이 구조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지금 여기가 불이 들어오게 제가 다 세팅을 해 놓은 거니까 제가 불 들어오는 거 한 번만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불이 잘 들어오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안전기를 교체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안전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일단 안전기를 먼저 구매를 하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기를 구매하시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형광등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그냥 일자로 그냥 긴 형광등, 여러분들이 옛날에 사용하셨던 그런 긴 형광등, 요즘에는 가정에서 주로 사용 안 하고 사무실에서 사용하는데 그런 등을 이제 FLR 등이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U자로 구부러진 요 전등 있죠, 요런. 예, 이런 형광등을 이제 FPL 형광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달려있는 형광등이 긴 형광등, 그러니까 일자로 되어 있는 FLR 형광등인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U자로 구부러진 FPL 형광등인지 일단 먼저 첫 번째로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여기 보시면은 안전기에 와트수가 써있어요. 몇 와트짜리인지 이게 써있는데 이 와트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안전기 하나에 형광등 전등이 몇 개가 달려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1등용이랑 2등용이 있는데 1등용은 안전기 하나에 형광등 하나가 달려 있으면은 이건 이제 1등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안전기 하나에 형광등이 두 개가 달려 있다 하면 2등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안전기를 교체를 하려면은 일단 FPL용으로 사야겠죠. FPL용이고 여기 보시면은 36W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등이 두 개가 달려 있으니까 FPL 36W 2등용을 구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새 거를 하나 준비를 해놨는데 이렇게 FPL 36W 2등용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완료됐으면 전기 작업이니까 이제 차단기를 내리고 작업을 시작을 하시면 되겠어요. 차단기를 내리시고 천정의 등기구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전원을 연결하는 단자대가 있는데 이 단자대에 천정에서 나오는 전원선이 두 가닥이 있거든요. 이 두 가닥을 빼주세요. 네, 이렇게 빼주신 상태에서 이제 천정에 매달려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은 좀 많이 힘드시니까 등기구를 천정에서 떼서 바닥에 내려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보통 보시면은 이제 두 군데 아니면 이렇게 네 군데 이렇게 천정에 고정되어 있는 너트가 있을 거예요. 등기구 보시면은 천정에 고정되어 있는 나사나 이제 너트가 있는데 그걸 이제 풀어주시면은 등기구를 빼서 이렇게 바닥에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안전기를 교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원선 연결되어 있는 요 단자 검은색이랑 흰색 선을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등도 빼주세요. 그 다음에 이 안전기에서 나오는 이 소켓까지 연결되는 이 케이블들을 빼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빠지지는 않고요. 이제 소켓을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등기구에서. 자, 그럼 분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소켓이 분리된 상태에서 소켓을 뒤집어서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선이 이렇게 껴있는 요 구멍들이 보이실 건데, 자, 이제 이 선을 그냥 손으로 잡아 뺀다고 이게 빠지지는 않고요. 보시면은 이제 선이 껴있는데 옆쪽에도 구멍이 있고 위쪽에도 구멍이 있는데 이 옆쪽이나 위쪽의 구멍을 이제 송곳 같은 걸로 쑤시면은 이제 꽂혀있는 이제 케이블이 이렇게 빠지거든요. 자, 이제 구멍을 찔러서 옆에 있는 케이블을 이렇게 딱 빼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한쪽도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해주시면은 안전기에 연결되어 있던 모든 전선은 다 제거되는 게 완료가 된 거고요. 자, 이제 안전기 고정되어 있는 나사를 풀러서 안전기를 빼주세요. 자, 그러면 새로 준비했던 요 안전기를 뗐던 위치에다가 그대로 다시 끼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안전기를 고정해 주셨으면은 자, 이제 이 전선들을 다시 연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 한쪽 구멍에서 나오는 검은색 흰색 있어요.
요걸 일단 한쪽으로 빼주세요. 이제 양쪽으로 보면 이제 2등용이기 때문에 선이 양쪽으로 나오거든요. 자, 이제 양쪽으로 회색 둘에 흰색 둘, 뭐 다른 회사 거 사셔도 거의 비슷해요. 어쨌든 이제 색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선이 한쪽으로 4개씩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회색 둘, 흰색 둘, 회색 둘, 흰색 둘. 요 이제 4개의 선이 하나의 전등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까 전에 빼셨던 이 소켓에다가 그대로 이제 선들을 연결해주시면 되는데, 선 연결은 뭐 이렇게 방향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색깔만 잘 모아서 꽂아주시면 되거든요. 보시면 여기 구멍이 4개예요. 하나, 둘, 셋, 4개의 구멍이 있는데 한쪽에 색깔을 몰아줘야 돼요. 예를 들면 뭐 회색, 회색, 흰색, 흰색, 아니면은 뭐 흰색, 흰색, 회색, 회색,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한 색깔을 몰아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혹시 뭐 회색, 흰색, 회색, 흰색 이런 식으로 끼우시면 안 되니까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껴줄게요. 네, 이렇게 회색, 회색, 흰색, 흰색 이렇게 연결이 됐죠. 자, 그러면은 소켓을 돌려서 처음에 있던 그 고정돼 있던 자리에다가 그대로 다시 나사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반대쪽 소켓에도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구멍에서 나오는 요 까만색, 흰색, 요게 이제 메인 전원 연결하는 선이니까요. 요거를, 요것도 자리 바뀌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무 곳에나 검은색, 흰색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천정에서 내려오는 전원선을 이렇게 검은색, 흰색이 연결된 단자대랑 같은 방향으로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전기 옆쪽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조그맣게 초록색 선 보이시죠? 요 초록색 선이 이제 접지선인데 안전기 본체에 연결이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기존에 있던 등기구에 접지선이 별도로 연결된 그런 곳이 있었으면은 이걸 빼서 접지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 등기구에 따로 접지선이 연결된 부위가 없었다 하면은 그냥 이 상태로, 처음에 세팅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전등을 연결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안전기 교체 작업은 완료가 된 거고요. 자, 이제 차단기 전원 올리시고 이제 불이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불이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안전기 교체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형광등 안전기를 교체하는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만약 여러분들 집에서 형광등을 교체했는데도 불이 계속 뭐 안 들어온다거나 깜빡거린다거나 하는 뭐 그런 문제가 있는 조명이 있다면은 직접 이 형광등 안전기를 교체해보시면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